짠! 또 텐션이 업됐는데요. 저희 와이프가 유치원 엄마들이랑 다 같이 방문 캠핑을 갔거든요. 저는 자유시간입니다. 그래서 준비한 술은 술보다는 오늘은 요게 핵심입니다. 바로 홍어! 홍어와 키로만 참이슬 오리지널 생막걸리입니다. 요렇게 구성으로 준비한 이유는요, 일단 하이볼 대신 막걸리로 시작해서 스트레이트, 소주, 니트로, 키로만, 쉐리피트입니다. 일단 먹기 전에 쉐리피트 700ml고요 46도입니다 쉐리피트라는 것만 아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빈속입니다. 지금 2시고 마트 가면서 좀 더위를 탔거든요. 일부러 더위를 태웠습니다. 또 더워야 더 맛있으니까. 아하, 환장했습니다. 짠! 와, 이거 지수도가 생막걸리인데요. 제가 진주에 좀 살았어가지고 그냥 고민 없이 그냥 요거 한번 골라봤습니다. 진주 근처에 지수라는 데가 있거든요. 이게 약간 탁주 같은 옛날 막걸리, 전통 막걸리 같습니다. 또 묵은 김치가 있어가지고 묵은 김치에 장난 아니구만. 자, 왼쪽부터 한 개씩. 요 중간 맛입니다. 너무 강하면 피트까지 죽여버릴까 싶어서 사실 강으로 하고 싶었는데 요거 올리고 일단 초장에 술과 안주의 먹방입니다. 원래 그거 아시죠? 하이볼은 쫙쫙 니가 오늘 하이볼이다. 생각보다 좀 약합니다. 전 중으로 시켰는데 조금 약한 것 같고요. 요거 괜찮습니다. 제 와이프가 좋아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워낙 옛날 스타일의 막걸리이기 때문에. 역시 진짜 맛은 소금으로 먹어야 돼요. 내가 살짝 살짝 씹히면서 좋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요거는 좀 끝맛이 뭐라 해야 될까? 좀 밍밍하다 해야 되나? 좀 그런 느낌은 있습니다. 막걸리 도수는 6도입니다. 다음은 참이슬 오리지널입니다. 360ml에 제가 보통은 그냥 참이슬을 먹는데요, 왠지 홍어에는 좀 오리지널을 먹어야 되지 않나 싶어가지고 역시 20.1도입니다 따라따다따. 이 말하면 뭐 하겠습니까? 짠! 근데 이제 요즘은 계속 위스키를 많이 먹다 보니까 확실히 뭐든 좀 밍밍한 것 같아요. 이제 40도가 안 넘는 이상은 좀 센 척을 해봅니다. 여기에 묵은지를 하나 올릴까요? 차, 이불 덮듯이 딱 덮어서 입으로 감싸줘야 됩니다. 조금만 더 셌으면 좋겠네요. 맛있어요. 여기가 제가 일부러 찾아보진 않았어요. 이제 목포 홍어 네이버에 좀 순위가 높길래 시켰고요. 근데 500g인데 가격이 저렴합니다. 3만원에 그리고 묵은지 김치 따로 시켰고요. 이렇게 친구분이랑 드셔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잔 더 하겠습니다. 짠! 오늘은 진짜 그냥 이 자유 남편을 진짜 만끽하고 싶어요. 뭐가 필요 없어. 너무 좋아. 그냥 이 밖을 보면서 한 잔 이 하는 재미 그거 아니겠습니까? 뭔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좋다. 이게 또 설렘입니다. 이게 어떨지 지금 더 참고 있어요. 빨리 맛보고 싶은데 이게 번갈아 가면서 소금도 먹다가 초장도 먹다가 묵은지에도 먹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세 잔은 먹어야 되겠죠. 홍어는 씹으면 씹을수록 이 삭힌 맛이 우러나오거든요. 씹고 삼킬 게 아니라 우리 저희 위스키를 음미하듯이 계속 씹으면서 이 향을 느껴야 됩니다. 양 많습니다. 막걸리도 한 잔 부어놓고요. 낮잠 한숨 팍 자면 그러면 이제 와이프가 애 데리고 오겠죠. 그럼 또 놀이터 데리고 와야 돼. 그거는 그때 생각이고 지금을 즐기자. 이 시간은 돌아오지 않는다. 급해도 돼. 술은 급하게 먹어도 됩니다. 왜냐면 오늘은 보약입니다. 자유 남편이니까. 짠! 근데 대신 와이프가 아는 지인 집에 놀러 간다 해가지고 저 혼자 애를 봐야 되거든요. 이런 얘기 하면 안 돼. 오늘은 그냥 오로지 나를 위한 시간으로. 저 원래 낯이 익고 먹어야 이 진짜 제대로 된 기분 느낄 수 있는데 제가 봐도 이거 너무 싫겠다 싶어가지고. 모르겠다. 낯이 익다.
이게 뭔가 나시를 입어야 진짜 그냥 집에서 편안하게 먹는 기분이 듭니다. 이 더위에 누가 이렇게 티를 입고 막 하겠습니까? 막걸리 짠! 아, 요런 건 좀 조심히 하겠습니다. 막걸리도 이렇게 묵은 지만 그냥 먹어볼게요. 뭔가 키로마스 산과 느낌에 비슷한 잔입니다. 이 구독자님한테 받은 디인트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사실 오늘은 주인공은 키로마스 산익입니다. 아일라이 싱글 몰트고요. 논칠 필터드 내추럴 컬러. 근데 이렇게 보기에는 굉장히 진한 느낌 들고요. 한번 따라 봐야 되겠죠. 제가 이제 구독자님한테 추천을 받은 건데요. 제가 평소에 좀 피트에 약해서 이제 쉐리 피트를 한번 추천해 주시길래 한번 사봤습니다. 피트를 잘 먹지 못하지만 또 막상 피트가 집이 이제 모자라게 되면 뭔가 신경이 쓰입니다. 뭔가 피트는 항상 재고가 있어야 된다 하는 생각. 개봉 갑니다. 야, 큐로만 뭔가 이름도 특이한데요. 향은 또 맛이죠. 와, 사실은 제가 한번 먹어봤습니다. 그때도 따자마자 한 잔을 주셔가지고 먹어봤고 이번에도 따자마자인데 아마 시간이 흐르면 더욱 맛있지 않을까. 제가 그때 느꼈을 때는 좀 짜다. 근데 쉐리 향이 난다. 그리고 피트도 있다. 자, 향을 맡겠습니다. 짠! 와, 이게 향부터 그냥 탁 그 바다의 거친 파도 냄새 팍 올라오는, 아, 딱 그겁니다. 그리고 쉐리가 완전히 도포되어 있는, 말로 표현하면 뭐 하겠습니까? 그냥 한 잔이지. 짠! 와, 약간의 스모키함이 있고 딱 첫 맛은 짭니다. 짠데 그 훈연이 입을 쫙 꽉 감싸 돌면서 쉐리가 퍽! 아, 그러면 이제 홍어랑 그래가지고 홍어를 먹으면 이 삭힌 맛이 약간 훈연 느낌으로 이게 입안에 연기가 흩어지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굉장히 비슷한데 문제는 이걸 먹고 이거 먹으니까 완전히 피트를 덮어버립니다. 피트가 안 느껴져요. 그런 거 있잖아요. 쉐리 피트 먹고 초콜릿 먹으면 그 뭔가 되게 조화로운, 근데 요거는 이 홍어가 제 생각에 좀 약하다고 생각했는데 피트를 먹고 이걸 먹으니까 피트가 완전히 사라져버려요. 이 궁합은 조금 아쉬울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소주를 혐오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 이 안주만큼은 딱 일단 첫 잔은 홍어에는 소주다 아니면 막걸리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입에 계속 홍어가 있거든요. 이걸 삼키고 피트를 먹어보겠습니다. 아, 이거예요. 홍어는 홍어를 먹고 나서 위스키를 먹어야 됩니다. 근데 소주는 소주를 먹고 홍어를 먹고. 아, 다르구나. 홍어 먹고 나서 딱 쉐리 피트 먹으니까 훨씬 기분이 좋아요. 홍어에 그 삭힌 걸 그 쉐리 피트가 아, 표현이 안 되네. 와. 씹을수록 이 삭힌 맛. 이걸로 이제 가려야 되겠네. 입에 삼켜 놓고 짠! 오, 진짜 괜찮아요. 소르를 어느 누구도 이게 가려주지 않고 이 캐릭터를 살려준다. 와, 근데 키로마는 첫 잔이라서 따자마자 먹었는지 모르겠는데 아, 저 오늘 약간 코맹맹이 있습니다. 이게 완전히 주관적인 얘기입니다. 딱 짠 기운이 옵니다. 그 방파제 파도가 팍 치는 느낌. 그 방파제 그 돌 있잖아요. 삼각형 이렇게 돌. 그거에 파도가 팍 치는 느낌. 좀 짜요. 짠데 뒤에 미역, 바다에서 건진 미역을 먹고 나서 처음에 팍 짠데 뒤에 미역 맛이 팍 올라오는 그 느낌. 아, 그런 느낌 듭니다. 무슨 미스터 초밥왕도 아니고. 아, 자꾸 박수 치게 돼요. 왠지 아세요? 좋아서요. 좋아서. 아, 너무 좋다. 소주 반 잔. 짠! 와, 진짜 놀라운 건 피트를 먹고 나니까 이 소주가 너무 밍밍하다. 좀 느끼한 것 같은 느낌? 와, 사케 먹는 느낌입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각자의 개성이 있습니다. 이 삼박자 너무 좋습니다. 하이볼, 스트레이트, 니트. 이제 좀 혼자 여유를 즐기다가 또 계속해서 찍겠습니다. 뿅!
아, 뿅 하고 나서 막 영상 노래 듣다가 뭐 영상 찍다가 하다 보니까 라면을 끓이게 됐어요. 짠! 아, 자하 라면을 끓여서 순수 라면을 먹어보고. 아, 매장이 좋습니다. 묵은지도 있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라면이랑 같이 먹으면 또 이 맛있겠죠. 약간 요거는 어쩔 수 없이 소주인 것 같기도 해요. 소주다 소주다. 죄송합니다. 짠! 아, 오늘은 술데이보다 먹방데이입니다. 먹방데이. 제가 라면 정말 잘 안 먹거든요. 아, 오늘 내가 먹는 거 보면 이건 정말 기분 좋은 거다. 오늘은 키로만데이인데 홍어데이라 가지고 좀 민망합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다. 행복한 게 우선이다. 행복하려고 술 먹는다. 평등하게 행복하다 행복하다 하다 보면 더 행복하다. 제 와이프랑 딸이 오면 더 행복하다. 자, 이제 마무리 할까요? 마지막은 그래도 위스키 아니겠습니까? 짠! 구독! 좋아요! 짠! 와, 깔끔해. 이 짠맛이 오히려 깔끔해.